해마다 봄철 이때 되면 확 피었다가 지는 들꽃 같은 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저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많이 심어 놓더라고요. 향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이곳 여의도 공원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빌딩들이 있고 과거 이곳이 현대사의 격동을 담고 있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새로 공원을 만들면서 뭔가 역사적인 인물을 이곳 여의도 공원에 배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겠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세종대왕을 모시자 이렇게 결정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공원에서 우리가 세종대왕을 만나야 될 이유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더구나 생태공원을 표방하는 이곳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세종대왕께서 저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요. 가보시죠. 예, 네.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저도 와보고 좀 놀랐는데 당시에 스캔들이 아주 컸어요. 그 전체 규모가 지금 액수는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수억 원대의 그 프로젝트 비용이 나와서 이걸 이제 어떤 실력자가 획득하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였고 또 그러니까 또 잡음도 많았겠죠. 규모가 큰 만큼. 보조의 표면이 벌써 다 벗겨지고 깨져서 이렇게 일부 그냥 시멘트로 갖다가 메꿔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99년도 1월 달에 이제 준공을 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가지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 안 닮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종 어진이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닮았니 안 닮았니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해프닝에 가까운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관람객과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공공미술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이야기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주변에 있는 부조들은 다 망가져 가고 있고 여의도 공원이라고 하는 세종대왕의 서사와 별 무관한 이곳에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앞에 세종로라고 하는 거리를 가지고 있죠. 애초에 그 세종로에 있던 세종대왕 동상은 지금 덕수궁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죠. 유신 정권이 자기들의 정권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광장을 지배하고 호령하기 위해서 군사정부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영웅으로 이순신을 지목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운 것이 1968년의 일입니다. 유신의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매우 지대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건재하게 이순신 장군은 그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세종대왕은 이곳 여의도에 와 계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고 그 역사 인식에 대한 합의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합의와 인식의 과정에 미술이 특히 공공미술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